이거는 다깐 옥수수고요. 알맹이만 따로 모아서 냉동실에 넣느라고 요 대는 침이 하나도 안 묻은 아주 순수한 옥수수 대예요. 이거 말려가지고 물 끓여 먹으려고 이렇게 건조기판에 올려놨고, 이제 이거는 짜자잔,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거 까가지고 옥수수 버터구이를 한번 해보려고요. 우와, 휴게소에서 먹는 그런 옥수수. 너무 신기할 것 같아. 맛있을 속수는 것 같아. 촉촉합니다. 맞아, 맞아. 이 속수염 되게 촉촉해요. 여기는 엄청 빼뜩 말라가지고 이렇게 말라붙어 있는데 안에는 촉촉해. 그리고 엄마가 한번 물로 씻었지. 수염에 먼지가 있을 것 그래가지고 하얀 같아가지고. 우와. 옥수수예요. 오늘 처음 먹는 와, 옥수수입니다. 껍질은 여기 이렇게 놔두고, 수염도 반 다음에 이거 넣고 나중에 건조기에 들어가서 말릴 거예요. 이거는 좀 끝부분은 없어요. 그러네, 끝부분까지는 안 만들어졌네. 다른 데가 엄청 딱딱하고 통통해서 아주 잘 땄어. 더 나중에 더 이따가 땄으면 얘가 맛이 없을 거야. 잘 땄어. 지금은 잘 마시게 우리 떴어요. 공주님이 아침에 혼자 가서 따온 옥수수예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게임이 엄청 좋습니다. 맞아요. 수염을 이렇게 좀 해놓고 분리하고 장난 그만 치세요. 얘는 말랑말랑하다. 야, 말랑말랑해요. 해버려. 해버려. 오, 되게 말랑말랑하고. 근데, 향기롭습니다. 이 속부분은 이거 안 보여. 이렇게, 노랗기 때문에 여기 속부분이 향기가 좋아요. 이것도 같이 말려주세요. 물 끓여 먹게요. 이 그러면, 옥수수는 우리 수염이 큰 이제, 이거를 꼬치, 나무젓가락 같은데 이렇게 꽂아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야 빙글빙글 돌릴 거 아니야. 그거를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재료를 가지고 왔어요. 나도 한번 옥수수. 해보려고 했어. 기다려보세요. 옥수수. 스테인리스 젓가락. 그리고 이걸 이렇게 꽂으면 잘 꽂아질 텐데, 불에 이렇게 구우면 이게 열을 받기 때문에 뜨거워지니까 나무젓가락으로 바꿔야겠죠? 나무젓가락도 갖고 왔어요. 먼저 이걸 뚫어봤어요. 처음에 여기다가 구멍을 아까 제가 뚫어봤는데 처음에 되게 들어가기 힘들었는데 쏙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도 아니 기다려보세요.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물이 막 나오는 거야. 물. 물. 맛보세요. 어떤 맛입니까? 그래. 달콤하죠? 응. 이래서 옥수수를 슈가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콤한 물이 나와요. 옛날에 어른들이 옥수수 대에 막 빨아먹었다 그랬거든. 무슨 그게 소린다고요? 달콤한 물이 여기 요 옥수수 대에 여기서 속에서 달콤한 물이 나오는 이 옥수수. 거야. 그래서 옥수수가 달콤한가 봐요. 아. 그래서 자, 이거를 이렇게 뚫어갖고 비벼 비벼. 옥수수 많이 비벼. 이 껍질 많이 많이 옥수수 비벼. 알갱이가 다 그래서 없고 나무젓가락에 들어갈 크기를 이 옥수수 알갱이가 박혀 여기까지 있었던 만들어 주는 그것만 빨아먹는데 어른들이 그것만 빨아먹긴 한데 거지. 아니 그 맛있는 거. 옥수수 나무처럼 생긴 그 줄기 있잖아. 그거를 빨아먹는다고 그랬어. 줄기? 왜 그걸 빨아먹고 맛없는데? 아니 달콤하대. 내가 한번 해볼게. 이거만. 오, 위험합니다. 빼고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면 또 이게 오! 얘가 한번 봐볼게. 오! 너무 세게 박았나 봐. 큰일 났네. 다시 뺐고 반대쪽을 돌려봅니다. 그러니까 막 물이 엄청 나와 이게 지금. 옥수수에 그 달콤한 물이
젓가락을 꽂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저 혼자 그냥 생각해서 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집에 아이들이 두 명이기 때문에 이걸 두 조각으로 내야 됩니다. 이걸 혼자 다 먹는다면 너무 슬프겠죠? 한 명은 슬프겠지. 그렇죠. 자, 이제 나눕니다. 반으로 하나, 둘, 셋! 자, 제발 똑같이 나눠줘라. 고! 응, 달라. 근데 이게 좀 나, 그래도. 이건 좀 뚱뚱하니까 짧아도 돼. 이건 얇으니까 좀 길어. 그리고 이건 내가 먹어야지. 알갱이가 좀 떨어졌네요. 먹어보고 싶어, 이거. 아, 무슨 맛인지 먹어봐. 달더라고. 나도 잘 먹어봤는데. 쌀도 뭐 생으로 먹으니까. 자,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이렇게 중화요리 집에서 축복의 말을 써줬어요.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뜯어가지고. 콩맛! 콩맛이야? 엄청 네. 맛있어. 그지? 달지? 네. 응. 네가 한번 꽂아줄게. 그래. 꽂아봐. 내가 꽂아볼래. 오! 그렇지. 됐어. 야, 꽂았어요. 이게 빙글빙글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내가 이것도? 불을 익힐 때 내가 돌릴게, 알겠지? 불만! 수염을 좀 빼야 될것 같은데. 왜? 수염을 다시 타지 않을까? 아니야! 그럼 이제 불을 준비해 봅시다. 자, 버터를 따뜻한 물을 담은 냄비에 뜨거운 물이지. 중탕을 하고 있어요. 끓이는 건 아니니까. 중탕. 소를 지금 가져왔고요. 한 명씩 이제 잡고 발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마는 버터를 계속 녹여줄게. 오, 어떻게 떨어져? 연이야, 잠깐만. 여기다 올려놓고 와서 여기 그릇에다가. 이렇게 버터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버터를 돌려가면서. 너무 많이 하면은 버터가 막 뚝뚝 떨어지니까 적당히. 네, 적당히 두 번에서 세 번만 하게요. 그릇에 대고 하세요. 됐네? 됐어? 네. 여기 내려놓고. 옥수수를 내려놓고 해야 돼. 버터가 떨어지니까. 네, 다 했어. 충분히 했어? 네, 충분히 했어. 그러면 자, 여기 불을 켤게요. 이제 불을 켤 거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 뜨거우니까. 네. 이건 어디 놓을까? 저기. 와, 진짜 이런 걸 해보다니 처음이에요, 이거. 자, 불을 켭니다. 자, 올려주세요. 돌려주세요. 좀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오, 너무 곰태 타버려. 아니, 불 앞에, 불 위에서 돌려야지, 그렇지. 우리 아드님은 이쪽으로 오셔야겠네요. 여기 가운데로. 그렇지. 우리 모닥불에 그거 뭐 구워 먹는 거 있잖아. 만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부리를 골고루, 그렇지.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돼야 불 위로 계속 있어야지, 그렇지. 색깔이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엄마가 좀 해줄까? 아니. 야, 이렇게 하다가는 하루 종일 할 것 같아. 불 가까이 대고 해야지. 그렇지. 돌려, 거기서. 거기서 돌려. 방금 탈 거야. 돌려. 얘 팔이 좀 아플 것 같다. 니들이 하기엔. 그치? 버터가 이거 불로 뚝뚝 떨어질 것 같아. 탈 거야. 손 뜨겁진 않아? 좀 타도 돼. 원래 불에 구워 먹는 거야. 오, 얘나 돌려. 계속 돌려. 이제
이제 얼마나 됐지? 한 10분 됐나? 색깔이 좀 예뻐졌어 아까보다. 불을 불이 위에가 뜨거우니까 위로 올려야 되는구나. 아니 타니까. 아 타니까. 다른 노릇노릇, 이유가 아니고 노릇노릇해질 정도의 높이, 이 정도 충분한 높이. 지금 복수가 있어? 네. 아빠. 응? 바닷가 가자고? 아니 바닷가. 지금 광고 보면은 티켓을 획득할 수 있는데 광고 볼 때마다 화면이 까매서 X를 누르거나 그럴 수가 없어. 자, 좋아요. 맛있게 먹읍시다. 한번 맛을 볼까요? 맛있어? 엄마 음료 산 거 먹었다. 맛있어? 응, 이 탄 건 빼고. 뭐 하나 깎아줄까? 너무 탄 건 뺄게요. 아빠 이 탄 것만 빼고 먹어볼래. 근데 너무 뜨거워? 응. 다 됐어? 하나씩 뜯어서 줘봐. 응, 부탁드릴게. 어이구, 양배추도 두 개나 있네. 왜? 양배추도 두 개나 있어. 그래도 뜨거울걸? 먹어봐요. 어이구, 들어가 잘 녹네. 너무 어때? 뜨거워.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맛은? 나는... 뜨거워. 유연아, 이거 먹을래? 가져갔지? 아빠 그냥 입에다가 쏙 넣어줘봐. 바삭하고 바삭하고 고소하다. 잘 익었어? 응. 몇 분이야 이게? 약간 튀김 같은 느낌이야. 50분? 여기 버터가 반 10분. 응. 됐어, 뜨거 뜨거 뜨거. 아이고 몇 개만 줘. 됐어. 몇 개가 뭐? 하나만 줘. 몇 개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줘야지. 짠다고요. 어머. 웬일이야? 맛있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내 거를 뜯지 말라고 제발요. 넌 못 뜯어. 뜨거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화상 입어, 화상 입어. 좀 이따, 좀 이따. 고맙습니다. 물 먹어.